자, 보이세요. 오늘 팔 끌기 할 건데요. 똑같아요. 그때 뭐 존 존스와 시릴 간의 경기에서 나왔던 팔 끌기를 한번 못 배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또 디테일한 부분들 좀 잡고 넘어갈게요. 존 존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백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서버야.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레슬링 동작인 거예요. 팔끌기에서 이게 연계가 되는데 팔끌기에서 연계도 되고 백에서도 연계가 돼요. 팔끌기까지 갔어요. 가서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서서 버텨주고 나는 이 상태에서 매달려서 매달려서 상대방 무릎과 내 무릎을 갖다 댄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매달려주는 거죠. 요거까지 했었는데 다시 자 팔끌기 해서 상대방 상처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같이 요거 한번 해보시고 제가 좀 봐드리고 그 다음 거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고고고. 자, 요거까지 팔끌기에서 다운 시키는 것까지 좀 멀리 서서. 네. 잠깐만요. 자, 요걸 다 못 하고 계셔. 자, 보세요. 자, 파트너가 서서 버텨줘야 돼. 저기 네. 유튜브 나와도 돼요? 아, 네. 자, 상대방이 서서 버텨줘야 되고. 내가 여기서 매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무릎끼리 붙였죠? 버티세요. 버텨. 네. 여기서 무릎끼리 붙였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같이 넘어진단 말이야. 같이 넘어지면 안 돼. 내가 위에 있어야 돼. 위에. 다시. 여기서 썼죠? 넘어뜨렸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그다음에 얘로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을 눌러줘야 되는 거지. 네, 다들 그걸 못하고 계시네, 지금.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오케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야 돼, 위에서. 딱 붙여야 돼, 이제. 네, 몸에 붙어야 돼.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위에서 붙이고 있어야 돼, 위에서. 머리, 제 머리, 귀. 자, 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붙어야지. 자, 스탑! 자, 잘하셨어, 푸시. 자, 요번에 보세요. 자, 팔 끌기를 써서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백에서도 똑같아. 백에서도 똑같은 거야, 백에서도. 상대방 팔을 하나 잡든, 양팔을 같이 잡든, 아니면 몸통만 잡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거. 그립 잡으니까 더 쉽겠지. 네. 근데 한 팔 잡으면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든 똑같은 거야. 상대방 이렇게 상체를 무너뜨리고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뭐 물론 백에서는 뭐 상대방을 툭 들어서 이렇게 테이크다운 할 수도 있고 MMA에서는 뒤로 던지진 않죠. 뭐 왜냐면 이제 포인트가 아니니까 레슬링에서는 뒤로 던지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방어하는 걸 배울 거예요. 방어. 이 상황에서 실을 가내였으면 어떻게 방어를 했어야 됐냐? 상대방이 이제 팔 끌기를 쓴단 말이야. 써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올 거야. 다시. 자, 이 손이 여기에 올 거잖아요. 다시 써보세요. 이걸 못 잡게 막는 거야, 이렇게. 네. 이걸 못 잡게 막는 거야. 이걸 몸쪽에 붙이는 순간 상대방은 체중을 실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하잖아. 그럼 상대방은 체중을 어디다 실어야 될지 몰라. 체중이 안 실려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게 일로 쏟아졌던 건데 그게 여기에다가 실어야 안 쏟아지고 누를 수 있거든. 이렇게 있잖아요. 못 실어 체중. 이러고 이제 아랫배를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팔 끌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손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하시다 보면 이제 좀 웃긴 상황들이 나올 건데 이렇게 반대쪽 허리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거야. 요거 하고 아랫배 멀리 하고 돌아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
야, 일단 이 한쪽 방향이 되는 분들이, 자, 호심 잡아주세요. 이제 보통 레슬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 여기 이 팔에만 매달려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로 돈다고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못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자, 따라 반대로 도는 거예요. 네. 가다가 원심력 이용해서 다시 써보세요. 아랫배 내밀었지? 가다가 반대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같이 해보세요.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쪽으로 돌다가 반대쪽으로 빠져야 돼. 이렇게. 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스탑. 자, 보세요. 자,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백 잡았을 때, 백 잡았을 때도 이 그립을 뜯으면서,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립을 뜯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돼. 네. 혹은 상대방이 그립을 못 잡았을 때, 그립을 잡으려고 할 때 이걸 싸워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밑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잡고, 밑으로 잡고, 또 요걸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요거를. 이거는, 이거 나 눈 감고도 될까? 잠깐만. 잠깐만, 다시. 자, 해보세요. 시작. 돼. 되잖아. 나 까먹었어, 안 떴어, 진짜. 안 떴어, 안 떴어. 아니, 이게, 감이 있거든. 고치면 될걸? 나 시작.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이게 이 상대방이 그립 잡는 거를 막아주는 게 똑같은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상대방이 팔 끄기 썼어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다른 데로 올 거야. 이 손이 다른 데로 와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랫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랫배가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은 되게 편해.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백 잡혔을 때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팔 끌기에서만 좀 되면은, 빠져나가는 게 되면 아마 좀 백 컨트롤이나 백 잡혔을 때나 혹은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끌기 잡았을 때 뭐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팔 끌기에서 스파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